요즘 바람이 뒷바람이라 다행이다. 앞바람이 씨 이렇게 달라붙어서 배 나올 수. 감독님 드시는 거 좋아하신, 맛있는 거 좋아하신다고. 아, 그럼 당연히 먹는 즐거움이 있어야지. 일단 1년 동안 현장을 떠나 계시면서 해설위원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이번에 이제 다시 감독직을 맡게 되셨는데 그렇게 결심하시게 된 계기가 좀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. 글쎄 그걸 결심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감독을 7년, 8년을 했었고 다시 한번 또 현장에 꼭 한번 가고 싶었고 그랬는데 또 마침 또 롯데에서 연락이 와서 저희 팀을 한번 맡아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서 흔쾌히 저도 또 매력 있는 팀이잖아요. 그래서 다시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. 사실 감독님 하면은 항상 따라다니는 게 뭐 7년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 그리고 세 번의 우승을 이끈 명장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니거든요. 그런 수식어가 부담되시거나 그렇진 않으세요? 뭐 감독은 항상 부담감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니까요. 그리고 새로운 신인 감독도 그렇고 팀의 작년에 성적이 좋아도 또 그 성적보다 더 내야 된다는 부담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이제 그거를 부담으로 생각한다기보다는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팀을 잘 이끌어 간다는 생각을 해야지 부담 간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감독하겠어요. 아까 뭐 롯데가 매력적인 팀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팬덤이 워낙 강한 팀이잖아요. 그래서 사실 이런 명장을 모셔왔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반등을 못하면 진짜 롯데는 안 되는 구단이다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뭐 팬들의 그 기대가 좀 큰데 네. 좀 감독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? 부담 뭐 그 부분 신경이 많이 쓰이죠 아무래도. 그러나 또 팀이 성적이 난다면은 그만큼 또 팬들의 뭐 기쁨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뭐 승부를 하는 거죠. 어차피 승부의 세계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성적을 낼 거라는 그런 선수들의 이제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근데 선수들도 알아서 잘 할 것 같아요. 외부에서 보시기에 롯데가 그 정도의 평가를 받은 팀은 아니라고 보셨나요? 근데 어느 팀이건 간에 정답은 와우. 없으니까 다만 전력 차이에서 평가를 하는 거지 경기에 들어갔을 때의 어떤 그 순위 평가는 내릴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전력상으로 그냥 이 팀의 전력이 좀 앞서니까 좋은 성적을 내기 유리하다는 그런 평가는 있지만은 네. 그러나 우리 뭐 젊은 선수들도 있고 또 나이 든 선수들하고 이게 조합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마음이 돼서 하면은 분명히 가을 야구 갈 것 같습니다. 사실 감독님만큼이나 이번에 바뀐 그 준혁 신임 단장에 대해서도 사실 팬들의 기대가 좀 큰데 소통은 좀 어떻게 원활하게 잘 되고 계신지. 글쎄 소통이라는 게 감독이 부탁하는 걸 다 들어주는 게 소통도 아니고 구단에서 이야기하는 걸 감독이 다 듣는다고 소통이 아니잖아요. 가장 적절하게 팀이 어떻게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게 서로 의견이 맞아야 그게 소통이거든요. 그 부분은 굉장히 잘 맞고 있는 것 같고 또 선수들이나 이 신임 단장이 어떻게든지 현장에서 굉장히 선수들이 마음 놓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. 일단 감독님 부임 후에 코치진이 대거 바뀌었어요. 코치진 꾸리실 때 어떤 컨셉으로 좀 코치진 분들을 선임하시려고 생각을 하세요? 코치진도 감독이 컨셉을 갖는다고 해서 그 코치진이 꾸려지는 것도 아니고 우선 이제 제가 가장 경험을 했고 같이 또 생활을 했고 장점을 가지고 있는 코치들을 우선적으로 이제 연락을 했죠. 저하고 좀 친분이 있으면서 근데 흔쾌히 또 같이 하고 싶다고 해서 이 코치진이 잘 꾸려졌습니다. 가장 공들였던 코치분 혹시 있으실까요? 가장 공들였던 코치들이요? 네. 우선은 일단은 수석이죠. 그 다음에 우리 벤치 코치인 김강수 코치님은 나이가 저하고 이제 연배 차이가 있고 그런데 혹시나 조금 이렇게 조심스러웠죠. 예, 조금 이런 상황인데 좀 도와줄 수 있으시겠냐 조심스럽게 한번 여쭤봤죠. 훈련을 시작한 지 사흘째가 됐습니다. 밤 훈련 환경 좀 어떤 것 같으세요? 글쎄 이 운동량 면을 저희가 다 쓰는 부분은 굉장히 좋고요. 그라운드 상태가 그렇게 뭐 좋지는 않지만은 훈련하는 데는 뭐 전혀 지장이 없고 바람이 좀 있는 게 조금 아쉽지만은 전혀 뭐 훈련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불편함은 없습니다. 이제 저도 도착하면서 선수들을 봤는데 대부분 머리를 좀 깎고 단정한 용모로 이렇게 오셨더라고요. 좀 감독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시는 사항이 있으셔서 그렇게 된 건지. 아니요 그런 건 없고 캠프를 한 20일 이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선수들이 미리 머리를 좀 단정하게 손질을 하고 온 것 같아. 네. 이번 롯데 김태형호 스프링 캠프 훈련에 좀 특징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? 없어요. 똑같아요. 네. 똑같고 네. 롯데 자이언츠인데 감독이 김태형이라고 해서 김태형이 어떤 그게 아닙니다. 롯데 자이언츠의 야구를 그대로 합니다. 하면서 선수들도 뭐 바뀐 거 전혀 없고 훈련 방법도 마찬가지고 좀 더 쭉 지켜봤을 때 작년 몇 년간에 좀 아쉬웠던 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하려고 이제 노력들을 하죠.
작년에 아쉬웠던 점 좀 어떤 게 있었다고 보세요? 글쎄 뭐 성적이 안 좋았던 게 아쉬운 거죠. 그거를 하나에서 열까지 다 씹는다는 거는 그거는 너무 좀 어떻게 보면은 말이 조금 앞뒤가 안 맞을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씩 모든 부분을 해나가면서 이제 고쳐나가는 거죠. 제가 작년에도 여기 괌 캠프에 와서 취재를 했는데 좀 작년보다 집중도는 있지만 짧아지고 오후에는 자율적으로 좀 맡기는 훈련 컨셉을 좀 갖고 가시는 것 같은데 따로 그 의도가 있으셨던 건지. 아니요, 저는 계속 그렇게 훈련 방법을 택하는 게 좋고 왜냐하면 시간을 오전으로 나누어서 긴 시간을 해봐야 그 개개인에 그렇게 효율적이 있다고 판단하진 않고요. 예. 아침부터 지금 할 연습은 다 하고 오후에 부족한 선수들이 이제 코칭 스텝에서 좀 더 부족한 선수를 따로 이제 연습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좀 더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로 가는 거죠. 그럼 좀 이번 스프링 캠프 지금 진행 과정을 좀 부족한 점을 채우는 게 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? 이 스프링 캠프는 항상 이제 그게 중점이죠. 왜냐면 연습이나 모든 훈련 스케줄은 거의 비슷합니다. 특정 선수의 좀 부족했던 부분, 네. 그런 부분을 좀 더 중점으로 해서 이제 연습을 하는 거죠. 사실 이미 뭐 수차례 우승까지 경험하신 감독님이신데 강팀의 조건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? 이기는 거죠. 이기는 게 강팀의 조건이죠. 이기기 위해서 그만큼 다 그렇게들 노력하는 거잖아요. 지금 10개 구단이 있는데 다른 팀은 갖추지 못한 롯데만 갖고 있는 요소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? 와서 보시니까. 예, 롯데 팬분들이요. 아, 그게 가장 큰. 예, 가장 열정적이시죠. 어떠신 것 같으세요? 롯데 팬들 만나보시면. 뭐 아니면 도잖아요. 잘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못하면 뭐. 지금 아직 시즌 시작하기 전에도 그걸 느끼시나요? 아니, 그건 뭐 상대 팀에 있을 때도 느꼈죠. 아, 그럼요. 예, 굉장히 열정적이시고 그만큼 팬분들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선수들도 그렇고 뭐 마음가짐을 항상 그래 왔겠지만 이제는 정말 가을 야구를 할 그런 시기가 된 것 같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선수들 마음가짐도 그렇고 굉장히 좀 신경을 써서 아마 경기의 시즌을 치러야 될 것 같아요. 그 지금 이제 선수들이 진짜 맹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투수들 선수로서의 감독님이 갖춰야 될 부분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가요? 본인의 기량이죠.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멘탈이죠. 상대를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멘탈. 그러니까 항상 이제 흔히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자기 공을 던져라. 이게 정말 쉬운 말인 것 같지만은 마운드에서 본인이 자신 있게 자기의 본인의 공을 던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. 그러려면 어떻게 돼? 기량이 굉장히 좋아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가장 우선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지금 사실 롯데가 우승을 하지 못한 지 32년째가 됐고 그래도 라이벌 팀이라고 하는 팀이 이번에 우승을 해서 팬들이 좀 우승에 대한 열망이 어떻게 보면 더 커진 상황인데 좀 감독님이 생각하신 롯데 우승 시나리오가 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야구가 시나리오 없고 계획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가을 야구에서 승기가 잡히면 코리안 시리즈까지 가는 거고 뭐 그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시나리오는 이거는 뭐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가 야구가 아니잖아요. 그러면 일단 올 시즌은 목표는 가을 야구 진출. 그렇죠. 네. 마지막 부산 팬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고 네,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김태형입니다. 마무리 캠프 작년에 하고 올해 이제 지금 스프링 캠프 열심히 준비 잘하고 있습니다. 올해는 어떻게든지 팬 여러분들께 실망시키지 않고 좋은 결과로 꼭 보답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독님과 됐어요?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예.